장인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저희가 10분 좀 일찍 땡기고 그러니까 약간 좀 장인준 변호사님 들어오시는 장면이 예 멋진 장면이 노출됐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고민을 하다가 네. 자연스러운 게 더 좋은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예. 뭐 인위적으로 리허설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생방송으로 가기 때문에. 리허설 시간도 없고요. 네. 리허설 스텝도 그렇죠. 없고요. 네. 여력도 없습니다. 예. 뭐 누구 지칭한 건 아니고요. 그냥 네. 뭐 리허설 없이 한다. 그래요.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라이브 생방송이라는 거 리허설 없... 그렇죠. 근데 그 그냥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상식의 선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그 리허설 별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리허설한 거를 또 보도했다 그래서 문책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아, 진짜. 그러니까 이 정부는 문제가 본질을 좀 피해가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MBC가 뭐 PD수첩이나 이런 데서 보도를 할 때 뭐 재연 영상이 재연을 안 썼다. 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아, PD수첩 아니 그 스트레이트였나요?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본질은 그게 뭐였나요? 김건희에 대한. 그렇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의혹에 대한 얘기들이 본질이잖아요. 네. 근데 본질이 아닌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규정 위반일 수 있는 왜 재연 영상인데 재연이란 말을 안 썼냐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죠. 네. 그럼 항상 본말을 전도가 돼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 불법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건데 이번에 YTN 관련된 것도 그 네. 돌발 영상에 나왔던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리허설에 대한 그런 게 의혹이 있다라는 것을 언론은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 본질은 그게 이제 분명히 생방송이었고 그 전에 사전에 쇼를 한 게 없다라고 했는데 앞서서 뭔가 준비하는 것이 있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리허설도 하고 연습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언론은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본질인데 또 이제 규정 탓을 하죠. 이것은 원래 쓸 수 없는 영상이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전에 이제 허가되지 않은 영상인데 그 영상을 내보낸 것 그게 잘못된 거다. 아, 그 그렇게 논리를 가더라고요. 정치권에서 그 특히 돌발 영상은 그렇죠. 찍는 건데 그걸 허가받지 않으면은 범법 행위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 규정상으로는 그 앞서서 했던 영상을 송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기고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규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안내 보내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서러워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규정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네. 이제 위반된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질을 이제 흔드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뭐 얘기가 좀 샜네요. 중간에. 네. 글쎄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눈이 정말 많이 왔는데 예, 아,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뭐 잘 예, 대중교통으로 잘 왔어요. 아, 저는 이제 운전해서 오셨나요? 운전해서 왔는데 그냥 엉금엉금 키웠어요. 예,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자 오늘 우리 장현진 변호사님의 정법 시대를 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네. 네. 그 당원 투표를 100%로 룰 변경을 그냥 확 해버리더라고 그냥. 네. 그렇죠. 오늘 이제 할 얘기 이제 주제들이 몇 가지 네. 있는데 그 주제를 관통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과거로의 역행. 아 과거로의 역행. 네. 과거로 자꾸 갑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 룰을 변경을 했는데요. 네. 당원 100%로 변경을 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정당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네. 계속 당원들끼리 투표를 하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얘기들이 맞아요. 나오면서 이제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일반 국민들을 참여시켜야 된다라는 그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넓혀오는 방향으로 맞아요. 발전해 온 게 예, 예. 우리 정당 3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도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룰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냥 뭐 대의원, 뭐 권리당원 이런 건 이제 세부적으로 뭐 빼고 그냥 결론만 보면 9대1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원 9. 일반 민심 1위였는데 네. 그게 이제 변경돼서 일반 민심을 25%로 올렸습니다. 75대 25로.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이제 당원들 말고도 일반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를 반영한 거였고 시대 정신이었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참고했던 게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였어요. 국민의힘 당원 당규가 7대 3이었잖아요. 지금도 예, 7대 3이 예, 이제 예, 바뀌겠지만 예, 예. 7대 3이었기 때문에 아니 국민의힘도 7대 3으로 해서 일반 국민의 30%로 봤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9대 1이 맞냐. 그렇지. 그래서 75대 25 이렇게 갔던 거였거든요. 서로가 정당 간의 선의의 경쟁들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지. 그게 이제 시대 정신이고 국민의 이제 민심을 반영해야 그래야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깔려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뭐 이제 뭐 방향을 완전 역주행해서 과거로 회귀를 합니다. 아마 국민의힘이 2004년부터 민심 반영하는 투표 그 당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의 18년 만에. 아.
갑자기 이제 논리를 역행을 하면서 뭐 전당대회고 당원들의 축제고 뭐 당대표를 뽑는 거니까 뭐 반장선거를 하는데 일반 반장선거에 왜 3반 애들 얘기를 드냐. 그럼 계속 그렇게 해서 총선 때도 3반 얘기 듣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이명박 때도 감히 못했던 거를 그렇죠. 윤석열 때 와서 과감하게 그냥 그렇죠. 검찰총장 정신 해내네. 참 과거로의 회기 일단 이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이번에 전당대회 때 룰을 두 개를 바꾸는데 일단 네. 당원 100% 하나 일단 들어오고요. 일단 그거 보고 두 번째가 결선 투표를 도입합니다. 결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 네.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죠. 네. 유승민은 절대 안 돼. 아. 그러네. 예, 이거죠. 일단 당원 100%로 해야 지금 7대 3이면 혹시 민심에서 유승민 후보가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있어서 당원 100%로 일단 가고 그다음에 당원 100%로 가면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김기현, 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단일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다 나온다 하니까. 아. 그럼 일단 그 만약에 컷오프가 안 되고 다 올라가면 막 유승민도 있고 뭐 김기현도 있고 권성동도 있고 뭐 나경원도 있고 막 이렇게 되면 결선에 딱 올라갔는데 유승민이 혹시 결선 투표가 없으면 과반이 안 됐는데 친윤들이 막 나눠 먹으면서 그렇지. 유승민이 이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것도 봉쇄해야 됩니다. 아, 많이 분석 많이 했네. 그쵸? 고민을 해서 그럼 결선을 도입하면 사실상 단일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친윤으로 된 사람들이 뭐 두 명, 세 명이 올라가도 유승민 대 친윤이 되면 친윤으로 네. 다 몰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도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제 그게 이제 윤심이겠죠. 그걸 반영한 투표 그 전대율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이제 과거로 회귀하는 거고 이렇게까지 유승민을 배척하는 건 오히려 유승민을 도와주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는 유승민밖에 회자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안철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안철수? 지금 이제 유승민을 당선시키는데 최대 1등 공신하냐? 그렇죠. 국무총리도 그 못하고 당대표도 못하고 그렇죠. 국회의원 하나 했네 하여튼. 본인의 이런 운명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정말 참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안철수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당제에 대한 소신도 다 버리고 그때 뭐 했잖아요. 자기가 했던 뭐 책임 총리제 이런 것도 뭐 다 아무것도 없고 공동정보론이 있었는데 뭐가 어떻게 공동정보인지도 전혀 모르겠고요. 밤중에 어디 둘이 가갖고 뭐 공작자 가더니 새벽에 그렇죠. 다니라겠다. 그리고 일단 그 관저 정치를 하잖아요. 윤이 지금 한남동 관저에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관저 정치를 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관저에 초청돼서 만찬했다 이런 보도가 없어요. 굉장히 속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그리고 또 나가나? 안철수 나가서 또 당찰이나? 그것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근데 일단 제가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 취재를 해보면 네. 거기서 얘기가 이제 그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까지 전당대회 룰을 바꿨는데 문제는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권성동,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다 할 지지율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당원 100% 투표를 했는데 유승민은 안 되지만 안철수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 그니까 지금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뭐 윤심은 확실한데, 윤핵권 중에 누구 한 명이 확실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뭐 인지도가 높다든가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없기 때문에. 있잖아요. 강신혁. 그분은. 건희 누나. 정말 제가 응원하고요. 변호사님께 잘 아시잖아요. 강신혁 대표가 나오죠. 예. 그니까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윤핵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인 게 노출이 되고 있고 그 불안함이 이제 전당대회 룰을 이렇게까지 억지로 바꿔서까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말이 되냐. 총선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참 지금 2022년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당원당규를 마음대로 바꾸고 이게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바꾸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참 저는 참 이런 부분이 놀라워요.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이었으면. 네, 만약에 지난 전당대회 때 뭐 소위 말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방향으로 전당대회 룰을 막 바꾸고 있었다든가. 조중동하고 경향신문 단결에 그냥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참 어쩔 때는 마음이 참 씁쓸해요. 그리고 뭐 갑자기 든 얘기인데 한덕수 총리가 뭐 그 녹사평에 있는 그 분향소에 왔다가 뭐 아시잖아요.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다들 분노하셨을 테니까. 근데 급하게 가면서 막 무단횡단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횡단보도는 건너는데 빨간 불에 막 가죠. 신호 위반을 하고 막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 정부의 총리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가루가 되었을 겁니다. 정세균이나 네, 벌써 네, 뼈를 다 맞아 뭐 가루가 다 돼서 지금 형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씁쓸한 지점이죠. 그 저 안전하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수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명이요? 아니 그, 지명. 저 이 정도 되면 그냥 전당대회를 뭐하러 하나? 지명하는 게 낫지 않나? 압수수색하는 거야 그냥. 압수수색해 그냥. 한 번 딱 그러면은 그냥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쵸. 위험하다 나이, 그러면 압수수색을 해버려 그냥 아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네.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나쁜 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차라리 7대 3 그대로 가서 유승민 의원이 안 되면 그거 봐라 뭐 민심에서도 별거 없다 이런 말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룰을 이중장치를 한 거잖아요 유승민이 안 되도록 그러면 만약에 된다면 진짜 엄청난 파장이 있겠지만 만약에 되지 않더라도 그 유승민 의원이 받은 표심이라든지 뭐 득표율 이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강시럽보다 유승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보다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유승민 망신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 유승민을 아예 정치를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죠. 그쪽 당 얘기니까 뭐 하여튼 네, 저는 놀랍습니다. 강신업이가 이 조직표로 말이죠. 지금 그 누구 정광한 목사하고 막 지금 막 협의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정광 목사가 10만 당원을 지금 밀어넣고 있대는데 뭔가 강신업의 묘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당심이라는 게 왜곡되는 거고 민심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지점이죠. 그러니까 참 민주당은 왜 그렇게 참 어쩔 땐 보면 바보 같을 때가 많거든요. 왜 이렇게 유약하냐 이런 말씀 국민들 많이 해주시는데 네. 참 자기 검열도 많이 하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 스스로. 자, 어제부터인가 이제 저 유가족분들이 네. 가서 항의하고 절규하면서 이제 뭐 다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국정조사 특이법이 있죠, 그게. 그렇죠. 지금 이제 특히 관련된 부분은 다 통과가 돼서 네. 뭐 보고서라든지 그 이제 계획서 같은 부분 다 통과가 됐어요. 네. 지금 이제 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이 네. 이제 의결을 했고 저는 결단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예산안 될 때까지 기다릴 상황이 아니고 예산안이 이렇게까지 밀릴 것을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네. 아마 오늘부터 현장 조사를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관 보고 듣고 그다음에 네. 청문회가 1월 아마 2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기관 보고 때 기관 증인으로 오세훈 시장도 있고 이상민 장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국회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 오세훈 시장은 또 눈물을 흘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관심이 간다. 이제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던데 네. 지금은 뭐 그런 눈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해명,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진상규명, 사실규명 이런 부분이 여야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정치 이런 걸 떠나서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도리죠. 근데 그 국정조사에 나와서 말이죠. 네. 기관 증인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구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구인 등하지 않으면. 옛날 홍준표가 그것도 안 했다면서요. 그거는 특위 내에서 유상 의원님까지 해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겁니다. 근데 안 나오기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어려울 생각해요. 기관 증인들은 예. 나올 거다. 예. 한덕수는요, 한덕수. 일단 한덕수 총리는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어요. 안 일단은. 그 기관 증인에서는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야당에서도 좀 말이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아니, 한덕수를 빼면 어떡하냐. 그렇지.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청문회 증인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불참을 했었어요. 그 일정 정할 때는. 지금 오늘부터 현장 조사 때 참여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죠.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좀 전에 진성준 의원하고 우리가 인연한 네. 인터뷰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현장 조사를 거부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현장 조사 지금 장소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네. 일단 오늘 나가는 데는 뭐 이태원 파출소나 서울청이나 이런 경찰서 일선들이에요. 예. 서울시청이나 이런 데도 이제 곧 나가게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대통령실에 뭐 안보실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지금 가지는 않아요. 상황실 때 예, 상황실 예, 상황실이나 이런 데를 일단은 가지는 않아요. 아마 그 부분도 여당과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일단은 국정조사를 먼저 개문발차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될 수 있는 것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할 수 있는 거 뭐 서울청이라든지 일단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용산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일단 하고 네. 하면서 또 얼마든지 추가해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가 지금 활동을 하면서 하는 내용들 해내는 네.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또 진상이 알려질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또 여론들이 또 재편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대통령실을 지금 이제 그, 예. 그 현장 조사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 통과된 거 아니에요. 국조 특위에서. 만약에 대통령실 윤석열이가 오지 마.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아직은 현장 조사가 완전히 대통령실이 없을 텐데요. 감사 대상에 이렇게 그냥 예. 민주당끼리 모여서 예, 통과시켰어. 당연히 통과. 예, 그 국정 조사를 해야 될 대상에 있어요. 여야 합의 대상. 예, 대상에 있는데 일단 지금 1차적으로 된 현장 조사 장소에는 아직은 없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늘려 나가야 되고 당연히 국정 조사의 대상에는 대통령실의 상황실도 있어요. 변호사님 만약에 예. 국정 조사 특위에 나와서 거짓말했어 위장. 예. 아유.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거는 정말 크게 처벌받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위증하면. 에이. 국회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서 에이. 거짓말하면. 그럼요. 특위에 관련돼서는 위증했을 때는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크게 이상민 장관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나와야죠. 거짓말하시면 처벌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국정조사나 이런 자리에 가면은 거짓말보다는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해요. 아,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예,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른다. 자신은 뭐 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책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미루죠. 뭐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네. 구체적인 거짓말을 잘 하지는 않을 겁니다. 피해 가려고 하겠죠. 그때 이제 예.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할 것을 잘 아실 거니까 의원님들도 그때 어떻게 하면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질문도 되게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막 윽박 지르면서 질문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의미가 없고 팩트를 진짜 잘 모아야 돼요. 자료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나요? 그래도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이상호 위원장 인터뷰하니까 무슨 뭐 자료 제출을 안 한다고? 그럼 자료 제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만들어야죠. 제보가 많이 오는 것 같아. 제보는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제보가 제일 중요해. 당연히 기관에서는 어떻게든 자료 안 내보려고 소극적으로 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일단 그렇게 할 텐데 근데 제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또 유가족들의 또 생생한 목소리들 그 당시 그 생존하신 분들의 그 목격자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많은 팩트들을 취합을 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죠. 어제도 우리 저 이지한 아버님 인터뷰했는데요. 이지한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제보를 받았냐 하면은 외국인 목격자가 이태원 광장 분향소에 와서 사진을 보고 살아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야. 11시 10분까지. 그런 제보들이 꽤 나오지 않을까. 상인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럼요. 당시에 목격하신 분들 많고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이제 민주당의 국조특위위원들이 어떻게 조직화시켜서 그런 걸 자꾸만 저는 목숨 걸고 한다고 봐요. 진짜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거는 정말 정말 이게 정치를 떠나서요. 국회의원들,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가치를 좀 입증해내야 되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예.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거 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죠. 채팅방이 우상 위원장 믿을 수 없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왜 믿을 수 없게 됐는지. 반성하십시오. 예. 자, 그러면은 제가 그 국정조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다른 증인들 채택들도 그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 일단은 거예요? 합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여당에서 지금 참여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일단 오늘 현장 조사를 가고 일단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좀 하다가 또 못한다고 뭐 나가고 막 그런 거 방해하고 그게 굉장히 우려되죠. 연기시키고 맨날 그럴 거 아니야. 안 그렇게 하면 꺼내. 그냥 야삼당끼리 그냥 해야 됩니다.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 있잖아. 누구지? 조수진 또 누구야? 그 판사 출신 의원 누구지? 전, 예, 아이고 갑자기 예, 뭐 전, 비대위원으로도 있지 않나요? 그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어제 그 저 이전 아버지가 그 전주혜 예, 전주혜 씨, 전주혜. 예. 또 누구 조은희 씨 그러더라고. 당신들은 엄마가 아니냐고 말이야. 그렇죠. 그 유가족들의 그 울부짖음이 그 높으신 분들의 자제가 거기서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렇게 국정조사 안 하고 할 거냐 이렇게 말씀 주실 때. 그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피눈물이 나는 거죠. 그 천공도 증인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채팅방에 그게 나오셨나요? 김민수라는 분이 국정조사 천공 증인 채택. 하여튼 좀 진짜 그때마다 유족들이. 예, 진짜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능한 야당, 일 잘하는 야당, 뭔지 좀 속 시원하게 좀 해야죠. 네, 똑바로 해야죠. 자, 이 방첩사령부, 전두환 때 보안사. 이것도 이제 과거로의 역행입니다. 네. 이 정부 들어와서 시행령 고쳐서 일하는 거 많이 있죠. 이제 앞서 이제 진성준 의원님 또 그 말씀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시행령 하위법이기 때문에 모법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이지만 시행령은 고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모법은 국회의 그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 절차들이 이제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유혹이 있죠. 시행령만 간단하게 고치면 이건 국회 통과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행령만 고치면 일하기가 편한데 이런 좀 유혹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법치주의 좋아하시는 법치주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시행령으로 정치를 많이 하는데 이번 것도 좀 그런 상황입니다. 2018년도 아시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 전 정부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하고 이런 병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를 해체를 했습니다. 사실상 해체를 하고 그다음에 재편한 것이 안보 그 안보 지원 사령부였나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이름을 갑자기 방첩 사령부로 바꿉니다. 방첩사로 바뀌는데 그러면서 지금 시행령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권한들이 좀 늘어나고요. 그리고 시행령에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모호하게 바꾸면서 뭔가 이게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갈수록 권한이 좀 협소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행령이 좀 모호하게 규정이 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입맛대로 권한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제 이제 군 인권센터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좀 내용이 좀 불거졌는데요. 그 인권센터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번에 이제 개정되는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은 공공기관의 장이 방첩부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아, 뭐 이런 부분에서 정보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방첩부가 그 부분을 조사해서 줄 수 있는 게 있죠. 아, 물론 그 부분은 이제 시행령에는 이제 한정되어 있는 내용들로 이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 인권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우려하는 건 이거는 그러면 나라에서 정부에서 원하는 정보를 군대에다가 조사 좀 해다가 좀 갖다 줘봐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확대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기무사의 어떤 병폐를 보고 기무사를 해체했는데 다시 또 기무사로 돌아가는 거고 이건 더 나아가서 전두환 시절의 보안사 이 보안사의 악령이 다시 보인다. 군이 이런 정치 게 지적이죠. 정치 개입할 수 있는 요로를 열어주는 거네 결국은. 그렇죠. 그런 판이 지금 짜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지점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되는 지점이 이걸 이제 방첩사로 바꾸는 시행령을 갑자기 어제 오늘 갑자기 어제 만들어서 오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준비를 올해 3월부터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그 군 내에서는 어차피 정권은 바뀌었잖아요. 정권 교체는 됐고 3월에는 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를 해체했는데 사실상 기무사를 다시 부활하는 이 시행령 만드는 TF를 3월에 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패싱 논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선거 보니까 정권 바뀌었네. 아, 그러면 그냥 만들자. 그래서 사실상에는 그 당시에 대통령을 패싱하고 군 내부에서 기무사를 부활하려고 하는 TF를 만든 거 아니냐. 그게 만약에 맞다면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아니냐. 국군 총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다시 이런 것들을 부활하려고 하는 TF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고 나서 이 움직임을 착착착 진행해서 시행령을 실제 개정을 해버리는 국면에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뭐 큰 보도가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이 안타까운. 좀 전에 그 지금 예산안 통과해서 쟁점이 법인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고 그다음에 한동훈 밑에 있는 인사 관리단. 인사 정보 관리단.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지금 뭐 그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지금 얘기하는 방첩사도 마찬가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원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시행령이 있는 건데 우리가 모든 걸 법으로 다 규정하기는 어렵잖아요. 세상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모법에서 위임을 해주죠. 그러니까 일단은 모법에서 기본 틀을 딱 잡고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은 그 시행령에서 좀 결정해서 구체적인 것은 하세요. 법률에 준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지만 법에서 정해진 기준 그 안에서 위임한 범위가 있죠.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경찰국이라든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것 이런 부분들은 모법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에 위배가 됩니다. 정부조직법을 보면 행안부라든지 법무부에서 그런 권한이 없어요. 특히 이제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인사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갑자기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그 시행령에다가 인사정보관리단을 넣었습니다. 그럼 법에 위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방첩사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당내에서도 법률위원회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목법이 있을 텐데 그 목법의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따져서 만약에 법을 위반하는 소지, 그래서 이 시행령이 넘어가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건 지적을 하고 이건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예전에 추진하려고 했던 법이 있어요. 예. 그 시행령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이죠. 그래서 목법을 넘어가는 시행령이 있을 때는 국회에서 좀 제재할 수 있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국회의 권한인 거고 상권분립인 거고 그럼요. 상권분립은 지금은 정부에서 국회를 패싱해서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시행령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 그니까 저는 이럴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법치주의 하면서 경찰국이라든지 참 인사정보관리단은 법치주의 위배되는 거거든요. 상임법 체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찰국도 이제 해서 경찰 통제하죠. 언론도 통제하고. 언론은 뭐 있죠. 아예 때려잡고. 네. 그렇죠. 까불면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비행기도 안 태워주고. 예, 그러니까요. YTN도 뭐, 그, 잘, 말 잘 들었는데, 내가 요즘에. 근데. YTN은 뭐, 지금. 완전히 그냥. 매각되고. 매각되고. MBC도 저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민영화 시켜버리고. 그렇죠. 뭐, 사장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법원은 예를 들면 인사관리 전문단에서 장악하고 한동훈이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국정원도 지금 완전히 보직 발령을 해서 국정원도 예, 국정도 또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고 예, 하고 있고요. 군까지. 예, 군뿐만 아니라 군대 전체도 군 자체도 또 과거로 갑니다. 방첩사는 뭐가 예를 들면 과거의 예. 보안사가 다 했거든요. 그렇죠. 무선 조직이요. 또 경호처가 뭐 작전구역 내에 있을 때는 경찰과 군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그러지. 할 수 있는 권한. 예, 그 부분도 과거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집권 여당도 지금 과거로 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2022년도 정치라는 것이 속도는 느릴지언정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피 흘려서 지켜온 이 민주주의 그리고 네. 발전해온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계바늘을 이렇게 빨리 6개월 만에 이거를 이제 제도화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제도화죠. 윤석열 입장에서 그렇죠. 봤을 때는 법으로 만들겠다는 모든 권력 기관을 네. 자기 통제하에 두면서 제도화 시킨다는 건데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완전히 과거 전두환보다 더 심한 검찰 독재 정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김건희라는 인물이 뒤에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 사회가 이게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이러한 권력기관을 통치 권력이 장악하면서 제도화시켜버리면은 이거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우리 저 장인주 변호사님 네. 언론에 자주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변호사들만 그렇죠. 강신업 네. 변호사 친구들만 네, 통제가 되겠죠 네, 출연시키고 네. 아, 물론 우리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여기는 못 들어오니까 근데 참 그게 엄청난 사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게 결코 추진하니까 아주 3월부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또 면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막아야죠. 네. 네, 막아야죠. 네, 그게 이제 야당이 해야 될 일인 것이고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인데 사실 지금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세요. 뭐 하고 있냐. 네. 그렇죠. 민주당도 보면 차려야죠. 저희가 인터뷰하다 보면 한 10명 좀 내외. 그분들이라도 좀 열심히 싸우면 돼요. 근데 다른 분들은 뭐 크게 기대 안 합니다. 또 이재명 당대표가 또 싸워줘야 되고, 그렇죠. 같이 싸워줘야 네. 되고, 근데 싸워야죠. 예, 그때 그 전 뭡니까 저 49제 그 추모 행사하는데 와갖고 뒤에 앉아서 끝날 때까지 있다 가시더라고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저 다음 주 수요일이죠. 장현주의 정법 시대. 네. 또 그날 아침에. 그렇습니다. 네, 어저께 이 아침마다 나오시니까 힘드시죠? 아유 괜찮습니다. 네. 저야 뭐 감사하고요. 네. 뭐 이 정부는 자꾸만 과거로 가려고 네, 시도를 하죠. 사람도 네. 다 과거의 사람들이잖아요. 다 맞아요. 예, 예. MB맨들이 다 네. 들어와 있고 네. 다 과거로 자꾸 가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과거로 가지 않고 원래 역사라는 건 과거로 안 돌아가요. 맞아요. 예. 앞으로 가거든요. 그런 그게 자연의 법칙인데
그 법칙에서 역행하려고 하는 거 그건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